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정부가 재난 수준의 고용 위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3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약 5만 명의 청년 고용 창출을 목표로 특히 구조조정으로 생산과 고용이 위축된 경남과 전북, 울산 지역에는 1조 원을 투입해 추가 위기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의 은행 대출이 힘들어지고 비은행 금융기관도 대출이 깐깐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신용 위험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내년까지 공공부문에서 5조 5천억 원 규모의 신규 선박을 발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침체한 해운산업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의한 것으로 정부의 지원으로 조선업계에도 훈풍이 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GM이 자금난으로 인해 예정됐던 2017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한편 4월 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노조는 항의하며 사장실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선택총론 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인데요. 바깥에 비가, 봄비가 내리고 있는 저녁입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 완화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그에 맞선 반응으로 일단 코스피 지수는 1% 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코스닥 역시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과 함께 시황 분석도 탄탄하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이번 한 시간도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으로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두 분의 전문가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봉추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어제 오늘이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네, 오늘은 날씨는 비가 왔고요. 그리고 시장에는 햇빛이 비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흐름 자체가 역시 그 일부 종목에 의해서 조금 끌려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역시 뉴스나 재료에 의한 그런 반등이었다. 그래서 추세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오늘 하루의 흐름 그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지수가 확실하게 반등한 상황은 아니고요. 미국 시장의 흐름도 어제 급등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흐름이 아직까지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의 양시장에 대한 상승 흐름을 다시 한번 또 분석을 도와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완전한 반등과 그리고 상승 추세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라는 말씀, 인사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 관련된 뉴스들도 참 좋지 지만은 아는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에 반한 모든 것을 이분과 오늘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윤학 연구원님 함께합니다. 네, 잠시 개었던 암호화폐 시장이 또다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단기 반등을 보였던 암호화폐 시장이 또다시 이제 지지부진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그리고 해외에서 또 각종 이제 악재성 뉴스가 나왔습니다. 잠시 뒤 이 뉴스 같이 점검하고 어떠한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내용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매일같이 정말 새로운 뉴스들이 나와서 시장 흐름을 좀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이들 이슈들 어떻게 또 저격을 해야 되는지 함께 꼼꼼하게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 클릭 시간으로 여러분들 종목 상담 더욱더 중점적으로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면요.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속 시원하게 또 해답과 함께 대응 방법 진단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특별하게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요. 두 분을 추첨해서 평택초놈 아카데미 시청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또 아카데미 시청권까지 얻어가실 수 있는 기회 꼭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9588님 보내주신 문자 먼저 확인합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은 경인 양행 보유하셨고요. 매수가 6,000원의 비중 20%, 장기로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자,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 종목은요. 경인 양행입니다. 오늘은 1.11% 빠지면서 6,24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경인양행 같은 경우 오늘장에 좀 빠졌음에도 최근에 고점 계속 기록해서 현재 수익권에 계신데요. 최근의 추세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경인양행 종목 적정 주가는 8,800원, 비교값은 0.71, 소폭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기 추세는 상승, 하지만 단기 추세는 현재 지금 가격상으로는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이지만 최근 요 며칠 동안 이제 좀 급락을 하면서 이제 좀 단기 추세적으로 이제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중기 추세보다는 단기 추세 위주로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단기 추세 위주로 현재 부분 좀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시라는 말씀이신데요.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최근에 고점 이전에 기록을 했었던 고점이 6,900원이고 최근에도 몇 개월 전에 4월 3일이죠. 고가가 6,860원을까지 기록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소폭 좀 내려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일단 지금 수익권에 계시기도 하니까 좀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장기는 반대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하락하면 본전에 매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조정받았을 때 다시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수익은 플러스 10%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장기라는 건 역시 매수를 저점에서 했을 때 가져갈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상황은 지수가 장기로 가져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이 종목이 또 특별한 뭔가 호재를 가지고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최근의 흐름 자체는 업종이나 지수보다는 조금 약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장기로 가져갈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중기 추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역시 매수가가 좀 높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00원이면은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역시 추격 매수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점이 최근에 고점이 여기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고점을 계속 기록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매수를 하셨습니다. 사실 매수를 하시려고 했으면은 고점 기록한 이후에 이렇게 눌림목에서 하시거나 아니면은 가격을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반등이 그냥 나오니까 따라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매수 자체가 조금 아쉽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수의 흐름이 좋을 때는요. 장기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투자할 수가 있는데 지수의 흐름이 안 좋고 하락할 때는 수익 목표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절이나 수익 기준을 정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지 시간을 가지고 투자할 만한 구간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나 업종에 비해서 조금 강한 것 같은데 중기로 길게 봤을 때는 지수나 그 업종의 흐름보다는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의 흐름을 감안을 했을 때는 장기 투자는 반대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본전에 매도하시거나 수익 10% 매도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지수의 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접근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 고점 기록한 이후에 소폭 조정받고 있는 경인 양행 먼저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수익권에 계시는데요.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기에는 반대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일단 위아래 가격대는요. 하락 시에는 본전에 손절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수익 10%에 매도하시라는 의견까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이어가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7046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SG충망을 매수가 3,040원에 비중 3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자, 오늘장에 SG충망 먼저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 좀 탄력적인데요. 6.92% 상승하면서 2,78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SG충반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차트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적정 주가 추세 먼저 확인할게요. 네, SG충반 종목 적정 주가는 5,200원, 비교가 0.53. 이 종목도 지금 2분의 1 정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 살펴보면은 추세가 지금 눈으로 보기에도 일단 여기 개파락도 했고 중기와 단기 모두 지금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점도 있고 안타까울 수도 있는데 일단은 회사에서 테마주가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은 했지만 시장에서는 테마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세는 단순히 참고만 하시고 어떤 이제 그 뉴스 관련해가지고 좀 더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SG충반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로 좀 접근, 좀 묶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가의 흐름 차트상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최저가 2,570원을 기록한 이후에 오늘자 좀 바닥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여졌는데 하지만 역시나 또 일봉상으로 봤을 때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려서 상승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좀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일단 3,040원 손실 구간이십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사실 이 종목이 이렇게 하락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닌데 좀 아쉽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본전 오면은 본전 근처에서 매도를 하십시오. 사실 오늘 본전이 왔었는데 이 정도 오면은 적당히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손절은 15%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테마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의 해명과는 무관하게 계속해서 테마에 묶여서 같은 테마주들이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한 종목들은 간간이 이렇게 탄력이 나오긴 하는데 이런 흐름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탄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다가는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대로 다시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 강하게 탄력이 나오지 않으면은 적당히 반등이 나왔을 때 본전 정도 근처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미 벌써 한 10%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손절은 15% 정도 저점을 깨고 계속 내려가는데 굳이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악재가 있는 종목인 경우에는 특별히 계속해서 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억울하시겠지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종목은 계속 추세 자체가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뭔가 그 상황의 전환이 오지 않으면은 강하게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전 근처에서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더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15%의 손절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에 좀 변동성이 있었던 상황인데요. 오늘의 고가를 보니까 3,100원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매수가와 그리고 매수가 이상에 또 지나갔었는데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하지만요. 일단 앞으로 추가적으로 손실에 대한 가능성도 있는 만큼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좀 간구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본전 근처에서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5% 이내에서 처리해보시라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볼게요. 다음 만나볼 시청자분은요. 끝자리 6633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양생명을 매수가 7,605원에 비중 2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하셨네요. 자, 오늘장에 동양생명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8,060원의 종가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재 구간 수익 구간에 계신데요. 일단 추세와 함께 적정 주가도 확인해 볼게요. 네, 동양생명 종목은 적정 주가가 22,800원, 비교값은 0.35, 약 3분의 1 정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업종을 좀 살펴보니까 저평가된 종목들 중에서 미래에셋생명에 이어서 동양생명이 이제 두 번째로 저평가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종목 추세 살펴보면은 지금 3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4월도 지금 강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중기 추세는 지금 하락이지만 단기 추세는 지금 상승. 그리고 이제 보험 업종을 보면 보험 업종은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 반면 이제 이 종목은 업종 지수와는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 지수보다는 좀 매우 강한 종목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이 탄력
굉장히 좋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양생명은 뭐 종목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험업종인데 보험업종에 대한 추세와 현재 동양생명에 대한 추세 조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동양생명 같은 경우 7,605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고 최근에 저점 기록한 이후에 꾸준하게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수익 구간에 있으신 시청자 분이시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이 종목은 선절 5%, 선절은 마이너스 5%, 수익은 플러스 10% 이 정도만 좀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종목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죠. 그런데 최근에 생보사들이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데 사실 그 금융업종 그리고 보험사들도 금리 인상의 수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흘러내리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들은 역시 지수의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채권시장과 연계된 그런 흐름 역시 그 환율과 관련한 그런 문제들이 좀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지수 저점에서는 또 금리 인상의 수혜 업종으로 충분히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는 봐도 되는데 지금은 역시 지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매수가가 그렇게 그 낮아 보이는데 그렇게 낮지는 않았어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7,600원이죠. 그러면 이 정도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아래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죠. 이렇게 저점에서 움직일 때 매수를 하셨으면 좋았는데 조금 높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확인 매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가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저점에서 보면 벌써 한 15% 정도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크게 노릴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익은 짧게 노리시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역시 지금은 개별주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지금 차트의 모양을 봤을 때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개별주는 지수와 상관없이 조금 더 이슈를 가지고 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은 대형주라는 거죠. 우량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주가에 대한 억울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시 지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너무 큰 수익을 노리다 보면 결국은 본전 이하로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큰 욕심은 부리지 마시고요. 단기적으로는 수익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절은 마이너스 5%로 짧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주가에서 마이너스 5%까지 다시 내려왔다는 건 지수의 흐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익은 10% 정도 짧게 대응을 하시고 나서 향후에 지수 상황을 보고 지수가 정말 저점을 다졌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접근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수익 구간에 있으신 동양생명에 대해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수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좋은 수익권에서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손절 마이너스 5%로 짧게 잡아드렸고요. 수익 역시 10%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양생명까지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문자도 받아볼게요. 다음 문자는 끝자리 5354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아프리카 TV를 매수가 26,750원에 비중 30%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아프리카 TV는 종가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강보합 마감이고요. 27,8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아프리카 TV 최근에 추세가 좀 좋아 보이는 싶은데 어떻게 좀 확인될까요? 네, 아프리카 TV는 적정 주가가 27,000원, 비교값 1.34, 소폭 고평가이지만 올 이제 작년 10월부터 지금 적정 주가도 계속 우상향하면서 매우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 살펴보면은 이제 올해 2월 달에 중기 추세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 그와 함께 이제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지금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올 3월 달에 20일 이동평균선을 살짝 이탈하기는 했지만 곧바로 다시 회복하는 그런 매우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도 상승 그리고 단기도 상승 추세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단기 적으로 상승 추세 살아있고 역시 한 적정 주가도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6,75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오늘장에도 역시나 수익 구간에 있으신데 하지만 이전의 고가가 좀 지나치셔서 좀 아까운 좀 마음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은 뭐 너무 크게 미련은 갖지 마시고요. 본전이나 수익 10%, 플러스 10%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매수가가 조금 아쉽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00원이면은 이 정도죠.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이 여기에요. 사실 고점을 기록하고요. 조정을 받았을 때 눌림목이 왔습니다. 21선 이하까지 하락했지 않습니까? 지금 추세는 상승 추세고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충분히 더 아래에서 매수할 수 있었는데 역시 그 개인 투자자들의 항상 생각이 그렇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 강한 종목을 그 올라타자는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좀 매수가가 높아요. 그래서 매수가가 아쉽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고점을 기록하고 꺾이고 있는데 본전이 왔을 때 매도를 하자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은 손절가를 정해드리려고 했더니 -5% -10% 정도 생각하면은 그 가격이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인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워서 그렇게 정해드렸고요. 오히려 본전에 매도하고 더 아래에서 매수를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여기에서 그냥 꺾였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흐름 자체가 조금 늘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는 건 상승이 나오더라도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반등이 작고요. 반등이 나오는 기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그런 상황에서 좋지 않다 그러면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매수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수익을 크게 노릴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꺾였을 때는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좋지 않게 그렇게 그 상승이 나오더라도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역시 본전에 매도를 하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흐름을 보고 매수를 하시거나 지수의 상황을 보고 다시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일단 매수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크게 노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적당히 +10%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전에 일단 매도를 하고 더 아래에서 매수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일단 본전에 매도를 하고 조정을 받았을 때는 더 아래에서 매수를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수익 구간에 계신 아프리카 TV 저희가 대응 전략 진단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매수가가 좀 아쉬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안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손절은 본전에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수익 같은 경우 10% +10% 이후 지수와 그리고 가격대가 확실하게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 드렸으니까요. 아프리카 TV 탄탄하게 또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자는 끝자리 7149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안트로젠을 매수가 137,100원에 비중 30%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장에 안트로젠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요, 7% 가까이 밀리면서 133,7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자, 일단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고점을 향해서 우상향하는 차트의 모습에서 오늘 좀 밀린 것 같은데 추세와 적정 주가가 일단 궁금한데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적정 주가는 투자 주의 종목은 이제 산출을 안 되는데 방송 때문에 저희가 임의를 좀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는 19,200원, 그래서 비교값은 6.96, 약 7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아, 이 종목 추세 보면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된 이제 바이오 제약, 그리고 또 이제 탑업인 출자 관련된 그런 또 뉴스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추세는 지금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는 보이고 있지만 추세보다는 이제 뉴스로 인해서 움직인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장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는요,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최근에 거침없는 이런 우상향의 횡보 이후에 오늘장 고점에서 밀린 부분인데요. 지금 안트로젠을 매수가가 137,000원대 매수하셔서 정말 이거는 고점에 들어가신 거죠,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정리를 하시고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격 매수를 하셨고요. 본전이나 손절 -5% 둘 중에서 먼저 오는 쪽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시가에 -5% 이하에서 출발을 하면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100원이죠. 그러면은 이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최근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죠. 길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사상 최고가죠. 그리고 불과 작년 중반만 해도 2만원대 가격이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폭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실적이 확실하게 나오고 안정적으로 흐름이 보이는 그런 기업인가 살펴보면은 매출 54억에 영업이익이 2억짜리라는 거죠. 그런데 시가총액은 1조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업이 정말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실적이 나오고 좋은 흐름을 보였을 때 나올 수 있는 시가총액이나 주가의 흐름이 지금 주가에 모두 반영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약업종이 굉장히 강하게 가죠. 그래서 아마 주가와 상관없이 욕심이 날 겁니다. 아무 때나 매수를 하고 싶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고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런 매수를 반복하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제약업종은 과거에 IT 버블을 연상시킬 정도의 굉장한 강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도 IT주들이 그렇게 강하게 갈 때 계속해서 갈 거라고 생각하고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거품이 꺼지면은 굉장히 또 크게 꺼질 수 있는 게 이런 그 거품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눌림목이라든지 저점에서 충분히 매수해서 끌고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실적이 나오지 않고 기대감만으로 가는 종목들은 뉴스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좀 너무 무모하게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더라도 이런 매매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추격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일단 정리한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거나요. 아니면은 저점에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로 접근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전에 매도하시거나 마이너스 5%의 손절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 뭐 6% 넘게 밀리면서 13만 3,700원에 마감이 된 안트로젠입니다. 일단 매도 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이고요. 일단 본전이나 마이너스 5% 손절 라인까지 잡아두었으니까요. 가격대 잘 확인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짜리 0023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네이버를 평단가 78만 5천 원의 비중 40% 전망과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최근에 네이버 문의 주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오늘 네이버의 종가는 3.32% 상승하면서 77만 9천 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추세를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네이버는 적정 주가가 27만 1,600원, 비교가 2.87,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수년간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계속 이제 고평한 상태 유지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추세 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중기 추세도 6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이동평균선이 거의 지금 붙어서 이제 조만간 만약에 내일 또다시 음봉이 발생한다면은 중기 하락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기 추세적으로 좀 변곡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건 지금은 중기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고점 기록한 이후에 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기는 상승 추세 살아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네이버가 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문자로 네이버를 좀 문의 주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쪽에 보내신 시청자분은 계속적으로 비중을 좀 늘리신 것 같은데 어떤 전망 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기업의 흐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는 좀 좋지 않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전망이 좋지 않다는 거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수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이버의 차트고요. 그리고 지수를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1월 말에 고점을 기록하고 쭉 하락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이버의 흐름도 거의 비슷합니다. 네이버도 1월 그 초에 고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1월 중수 말에 고점을 반등이 나온 이후에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흐름은 지수보다 더 약한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더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약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으로나 가격적으로나는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78만 5천원이면 이 정도죠. 그래서 매수가 욕심이 났을 만한 그런 가격인 것 같아요. 추세도 상승 추세지 않습니까? 상승 추세에서 120일선까지 이탈했으니까 충분히 매수를 할 만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역시 지수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지수보다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했을 때는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좋지 않게 보는 건 역시 수급이 1월 말부터 지금 정확하게
주가가 흘러내리는 구간에서 기관이 매도를 했어요. 기관이 크게 매도를 강하게 지금 매도를 하는 그런 네. 흐름인데 사실 네이버라는 종목은 기관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견인을 해줬는데 그런 부분들이 좋지 않게 보인다는 거죠. 수급적으로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지수의 흐름보다 약하다. 그런데 지수의 흐름이 또 좋지 않다. 그렇게 봤을 때는 중기적으로 계속 끌고 갈 만한 이유는 없다는 거죠. 일단 단기적으로 좀 아쉽더라도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지수가 저점에 있을 때는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상승하면 강하게 탄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지금은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본전이나 손절 마이너스 5% 한 후에 당분간은 관망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정말 철저한 상세한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의 흐름을 봤을 때 이전에 주가를 올렸었던 수급 주체가 기관이었는데 최근에 기관의 매도 물량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점 좀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수 흐름보다도 약하고 그리고 최근에 지수도 불안하기 때문에 좀 길게 가져갈 이유가 없다라는 분석해주고 계십니다. 상승시 본전에 그리고 손절은 마이너스 5% 대응 이후 당분간 좀 관망하시라는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생각 또 빠르게 이어가봅니다. 끝자리 4477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KG ETS를 매수가 4,190원에 비중 20% 장기 보유 중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짠 KG ETS 흐름은요. 6% 넘게 상승하면서 4,69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뭐 장기로 좀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추세에 대해서도 좀 중장기 도구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GETS 종목 적정 주가는 1,600원, 비교가 0.44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이 종목도 작년 4월부터 1년 동안 우상향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지금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 2월 달에 중기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3월 말부터 매우 강하게 지금 상승세 보이면서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지금 종가가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중기와 단기는 모두 강한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기와 단기 모두 강한 상승 추세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장기 보유 중이라고 하셨는데 최근의 흐름이 다시 한번 좀 이전의 고점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라고나 할까요? 지금 현재 구간에선 구간에 계신 시청자 분이신데요. 자, 전문가님 일단 장기 보유하셨다는데 언제쯤 청산을 할까요? 네, 장기로 보유를 하셨다 그러니까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매수를 하시고 나서 좀 고생을 하셨어요. 일단 수익은 플러스 5%나 플러스 20% 먼저 오는 쪽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수익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접근을 하셔도 무리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190원이죠. 그러면은 매수가 자체가 아주 낮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흐름 자체가 좋아서 매수를 할 만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가격이 여기까지 상승을 하고 나니까 매수가가 좀 낮아 보이죠. 길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아마도 여기나 이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장기 보유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10% 이하까지 하락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등이 나와도 홀딩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흐름은 좋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20% 이상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역시 5%의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일단 지수 상황을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자체는 현재 시장에서 뭔가 이슈를 가지고 강하게 상승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흐름이 좋게 나오는 것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장기로 보유하면서 손실권까지 갔었는데 운 좋게 상승이 나오는 흐름이다 그러면은 기쁜 마음으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지수 상황이 불안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반등이 나와졌을 때는 그때는 운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한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지수 상황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매수가가 지금 조금만 하락하면은 금방 또 손실 구간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보유했던 종목들은 적당히 수익 났을 때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5%나 플러스 2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고요. 지수의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접근을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올해 보유하셨기 때문에 현재 부분에서의 청산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수익 5% 또는 수익 20% 둘 중 먼저 오는 가격대에서 매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문자 상담 빠르게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9233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SN테크를 매수가 1460원에 비중 30%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SN테크는요, 약보합 마감이 되면서 1340원에 마감된 상황입니다. 자, SN테크 최근에 같은 자리에서 좀 지지부진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추세 먼저 확인할까요? 네, SN테크 종목 적정 주가는 1200원, 비교값 1.12, 거의 지금 종가와 비슷한 가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중기적으로는 지금 하락 추세 보이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하락 추세, 하지만 이제 21선을 기준으로 지금 좀 박스권 횡보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범위를 넓혀보면 특정한 패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등했다가 이제 급락하고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패턴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단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N테크 지금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1460원대 매수하셨기 때문에 현재 구간 손실 구간이시기도 한데요. 대응 방법 어떻게 잡을까요? 네, 이 종목은 본전 매도하시거나 아니면 손절 10% 이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특징 없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대선 테마주로 움직였던 종목이죠. 반기문 테마주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사업적인 내용으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딱히 호재를 가지고 상승할 만한 종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계속 홀딩했을 때 역시 지수가 하락하면서 같이 저점을 깨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요. 일단 본전 매도하면은 좋은 상태고요. 역시 단기적으로 강하게 나오는 흐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10% 손절하시고 그리고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SN테크 같은 경우는요, 본전 매도나 손절 마이너스 10% 처리한 이후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종목 큰일 시간으로 여러분들 종목 상담 다양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다시 한번 유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봉추 선생님 이강민 전문가님 준비하신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트폴리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봉추 선생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은요, 두 종목이 담겨 있는데요. 이전에 담겨 있었던 유라테크가 좀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덱스 인버스와 퍼스텍 두 종목 담겨 있고요. 자, 지금 퍼스텍은 10% 넘는 수익률을 현재 구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오늘 두 종목 담겨있는 상황이고요. 이전에 있었던 유라테크는 좀 손절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퍼스텍은 지금 별로 되지 않았는데 1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일단 오늘의 점검 들어볼까요? 네, 유라테크는 사실 손절가는 오지 않았는데요. 어제 포트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지수 흐름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오늘도 지수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사실 지수가 반등이 나오긴 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종목의 흐름이 좋지 않고 지수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는 역시 포트를 좀 줄여주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지수 반등 시에 매수를 했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수가 이렇게 간간이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지수 흐름이 좋지 않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코스피의 흐름을 보면은 아마 굉장히 좀 불안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계속해서 지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락할 때는 급락하는 패턴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점점 그 지수의 흐름이 무거워진다는 거죠. 결국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인버스를 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5,900원에 3차 매수까지 지금 예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기준대로 계속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역시 방위산업주면서 드론 관련주죠. 삼성 관련한 뉴스로 움직였었던 그런 종목이라서 매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간단하게 차트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려볼게요. 퍼스텍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퍼스텍은 지금 흐름 자체가 좋죠. 단기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방위산업주의 대표 종목이죠. 빅텍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위산업주들에 비해서 퍼스텍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방위산업이라는 그런 특수성을 노리면서도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포트에 편입했던 종목인데요. 역시 그런 흐름대로 가지 않나. 그래서 목표했던 15%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일단은 기준대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은 지수가 반등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
흐름인데 상황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수 반등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 철저하게 기준대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비중을 확대하거나 종목수를 늘리거나 할 만한 상황은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게 포트를 구성하고 대응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종목에 대해서 점검 다시 도와드렸는데요.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 손절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시장 흐름에 맞춰서 일단 좀 약한 종목을 정리해서 좀 짧게 가져가는, 가볍게 가져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다음날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부근에서 좀 처리하시고 나머지 두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익률 잘 보여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퍼스텍이 좀 시장 대비해서 강한 흐름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강민 전문가님 포트폴리오까지 저희가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코인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코인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코인에 관한 모든 것 알아보는 코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시세와 그리고 이슈 그리고 투자 내용까지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이슈가 떴을까요? 오늘의 코인 돋보기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검찰이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레스트의 대표를 긴급 체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요, 베네수엘라 정부의 암호화폐인 페트로가 사기 코인 논란에 휩싸였다는 소식입니다. 자, 일단 오늘 두 가지 소식 모두 좀 악재인데 국내 소식과 국외 소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코인레스트 소식은 오늘 하루 종일 좀 포털 검색 상위 랭킹에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슈 점검해볼까요? 네, 일단은 검찰에서는 이 암호화폐를 충분히 확보하지를 않고 가상으로 이제 판매를 했다. 그리고 이 고객이 송금한 자금을 임원의 계좌로 이제 이체를 했다. 이런 혐의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간단히 얘기를 하면 비트코인을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 거래소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거나 아니면은 매도를 원하는 사람을 중개해 주거나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됨에도 이것도 없이 가상의 매매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걸 이제 장부 거래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 코인레스트라는 거래소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소들에 대해서도 이미 이 코인 거래하는 사람들은 의심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수사가 만약에 확대가 된다면 그것도 좀 계속 주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이제 베네수엘라의 이 페트로 논란 같은 경우는 사실 야심차게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베네수엘라 자체가 굉장히 지금 경제 기반이 좀 취약한 상황에서 좀 이 암호화폐 발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유가와 이제 연동을 한 그런 이제 굉장히 좀 새로운 아이디어였는데 이 시도가 좀 실패로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가 인정한 암호화폐의 실패, 전체적으로 좀 우호적이지는 않은 그런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코인레스트 대표는 사기 횡령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같은 사례로 다른 거래소에서도 이런 좀 의심을 받고 있다는 점도 좀 대표적인 사례로 현재 검찰에서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두 가지 이슈도 좀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시세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물 시세 살펴보기 전에 비트코인 선물 시세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ME 상장대 비트코인 선물 시세인데요. 자, 오늘장도 뭐 지난 시간과 좀 같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6.29% 빠지면서 7,38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선물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CME 상장대 선물 시세 먼저 살펴드렸고요. 그렇다면 현물 시세는 윤학 연구원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세 알아볼까요? 아, 네, 일단 비트코인 시세가 현재 지금 730만 원대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난 화요일 방송에서 주말 사이 일단 단기 반등을 하고는 했지만 여전히 조금 이제 추세 상승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좀 부정적인 그런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 전저점 지금 제가 라인을 두 개를 그었습니다. 720만 원대하고 그 밑에 있는 700만 원대. 일단 이 심리적으로 직전 저점과
그 전 저점을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알트코인들의 이 순환적인 급등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좀 살펴봤더니 일단은 주요 거래소 몇 군데가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거래 활성화를 좀 위한 그런 이벤트도 같이 있고, 그러면서 신규 코인을 계속 상승을 시키면서 새로운 사람들의 유입, 그리고 기존 사람들의 거래량 증가, 이를 통한 어쩜 또 이제 수수료, 그런 수익도 추구할 수 있고, 이런 게 다 녹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일단 대응은 여전히 짧게, 그리고 분할 매수는 반드시, 그리고 목표로 한 손절이나 수익 매도가 오면은 역시 칼같이 매도를 하는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730만 원대가 좀 중요한 그런 가격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리고 대응을 좀 짧게 하시고 분할 매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손절은 더욱더 철저하게 지키시는 최근에 코인 관련된 거래 팁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시세까지 살펴드렸고요. 오늘 좀 배워볼 투자 내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늘은 뭐 이전 시간에 계속 적으로 주식 투자와 좀 비교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 배워볼까요? 아, 네. 오늘도 역시 주식 시장과 이제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조 지표를 오늘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조 지표라고 하면은 굉장히 낯이 익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왔고, 우리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식시장 이제 분석을 하면서 6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이동평균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보조지표는 종목이나 이 코인 그리고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움직임, 차트, 그리고 뭐 거래량, 거래대금, 이런 과거의 움직임을 토대로 현재 이 결과가 그림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조지표는 그 말 그대로 보조라는 이 단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즉 어떠한 우리가 행동을 취할 때 그것을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거래량도 있고 이동평균선도 있고 뭐 볼린저 밴드, MACD 등등 많은 게 있고,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조지표를 왜 이용을 하는가? 첫 번째, 매매의 기준으로 일단 참고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복잡한 움직임을 좀 쉽게 이해하려고 이 보조지표를 씁니다. 그리고 분석을 할 때 속도 향상, 또 뇌동매매. 이 뇌동매매는 순간의 감정에 치우쳐서 원하지 않는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는 시장 대응의 기준으로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이 보조지표를 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조지표는 이제 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좀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똑같은 종목이라도 어떠한 보조지표를 대입을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똑같은 지표라도 이 보조지표에는 어떤 변수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변하는 수, 즉 예를 들면은 이동평균선은 숫자를 5로 넣으면은 5일 이동평균선, 20은 20일 이동평균선, 이런 식으로 숫자를 어떻게 입력을 하는가에 따라서도 다른 결과값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지표는 확률 게임입니다. 이 말은 보조지표 자체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과거에서부터 이루어져온 어떠한 움직임을 토대로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50%의 확률 위가 되면은 굉장히 높은 적중률을 보이는 보조지표가 되는 것이고, 반대라면은 이 보조지표는 더 이상 현재 시장에서는 참고하면 안 되는 그런 보조지표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도 보조지표의 원리만 인지를 한다면은 누구나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 보조지표를 굉장히 추종하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시장의 복잡한 움직임은 차트에다 녹아있고, 이 시장을 관통하는 보조지표를 내가 개발을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보조 지표들이 어떠한 게 대표적으로 있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코인 시장에도 좀 적용할 수 있는지 다음 시간부터 순차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조 지표에서 보조가 정말 빨간 글자였잖아요. 그것만큼이나 좀 강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가격대를 어떤 수치를 좀 적용하냐에 따라서 보조지표도 또 값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만의 그런 보조지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코인 돋보기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 함께 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저녁으로 종목 클래식 시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 주 후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일장도 정말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저희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 시장 분석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장은 정은 대표님과 함께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